자, 블랙라벨 뭐 7번인데 뭐 이거는 판원의 지름을 n등분한 점, 그래서 뭐 점이 뭐 n 플러스 1개 찍혀 있네. 자, 이런 문제는 좀다 읽기보다는 어찌됐든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랑 서로 다른 반직선의 개수를 몇개 정도 그을 수 있는지 n을 사용하여 나타내라는데, n에다가 일단은 좀 숫자를 넣어서 어떤 함수 개념으로 푸는 걸 바라는 걸 거야, 아마. 예를 들어 뭐 이런 말이야. n이 2일 때 생각을 해볼까? 그러면 이제 이런 반원이 있으면 여기를 2등분 해놨을 거야, 이렇게. 여기가 A0, A1, A2. 여기가 B, C가 있을 거야. 여기서 이제 반직선하고 직선을 몇개 정도 그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n이 2일 때 말고 이제 n이 3일 때, n이 4일 때 정도까지만 해서 규칙을 찾는 거야, 이 문제는. 같은 그림을 한 3개 정도만 그려서 이해를 해보자. 여기를 이제 3등분 해야겠지, 이렇게. A0, A1, A2, A3. 그다음 BC는 항상 있어. 여기는 4등분을 했겠지. A0, A1, A2, A3, A4. 이렇게 있어. 자, 생각을 해보자. 먼저 직선부터. 직선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이런 점들이 있고, 막 이렇게 점들이 있으면, 여기서는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막. 그러니까 이 점에서는 여기 위에 있는 점의 개수만큼 날릴 수가 있거든. 마찬가지 여기서도 이렇게 날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점이 하나 있고 여기에 점이 위에 이렇게 있으면, 위에 점이 3개 있으면 3개의 직선을 날릴 수 있고, 4개가 있으면 4개를 날릴 수 있어. 점 하나당, 여기 있는 점 하나당. 그런 생각을 한다면 먼저 A0에서 몇 개의 직선을 날릴 수 있어? B 쪽으로, C 쪽으로 날릴 수 있으니까 여기서 2개. 마찬가지로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를 날릴 수가 있겠지. 그리고 직선의 개수를 지금 세는 중이야, 직선. 또 기존에 하나를 더 날릴 수가 있지, 이렇게.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A0에서 B랑 C 쪽으로 이렇게 2개를 날릴 수 있고, A1으로부터도 2개를 날릴 수 있지, 이렇게. B쪽으로, C쪽으로. 마찬가지로 A2 쪽에서도 이렇게 2개를 날릴 수가 있는데, 이 정면으로 지나가는 이 가로지르는 이선 하나가 더 있으니까, 밑에 있는 3개의 점에서 2개의 직선들을 그을 수 있고, 밑에서 또 하나를 더 그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자. 이쪽으로 가보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또 비슷한 형태로 셀 거야. 여기서 몇개 날릴 수 있어, 직선?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를 날릴 수 있지. 안 그려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 번만 더 할게. 그러면 하나, 두개 날릴 수 있고. 마찬가지로 하나, 아이고, 아이고. 잘못 그렸지? 하나, 두개 날릴 수 있고. 여기도 하나, 두 개. 하나, 두개 날릴 수 있는데, 이 옆으로도 하나를 더 날릴 수 있지, 이렇게. 아, 선생님 놓친 게 하나 있네. B랑 C를 잇는 경우를 안 셌지. B랑 C를 잇는 경우. 그래서 요거랑 요거 해가지고 여기서 1이 아니라 2를 더하는 게 좋겠다. 그치? 다른 방법은 이제 보이지는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즉, 4개의 밑에 있는 점, A0부터 A3까지 4개의 점에서 2개씩 날릴 수 있고, BC를 이을 수 있고, 밑에도 하나 더 있었으니까 2개를 더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자, 이 말이야. 마찬가지로 한 번만 더 할게. 이제 여기서도 2개 날릴 수 있겠지. 여기서도 2개, 여기서도 2개, 여기서도 2개, 여기서도 2개고, 그건 안 그릴 거야.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다섯 개의 점에서 두 곳을 날릴 수 있고 위아래로 두 개씩 더 그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몇 개 그을 수 있냐 이 말이야. 여기서 두 개 그을 수 있다면 여기서도 두 개, 여기서도 두 개, 여기서도 두 개, 여기까지 두 개인데 여기 있는 밑에 있는 꼭지점은 몇 개 있어? n개가 아니라 n 플러스 1개의 꼭지점이 있잖아. a0부터 세야 되니까. 그치? 그러면 아 n개일 때는 n 플러스 1개의 꼭지점에서 두 개씩 그을 수 있고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를 더 그을 수 있으니까 두 개를 더 추가해 주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이제 반직선을 셀 건데 반직선도 뭐 그닥 어렵지는 않을 거야. 반직선이 더 헷갈리긴 하지 직선보다는. 방향이 시점과 종점이 다르면 다르게 세야 되니까. 자 반직선을 이제 세볼 건데 반직선은 먼저 각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반직선이 몇 개인지를 생각할 건데 여기서 몇 개 그을 수 있지 여기서? 이쪽으로 하나 날릴 수 있지만 아까는 하나밖에 안 됐던 게 이쪽으로도 날릴 수 있잖아. 반직선의 개념 때문에. 그치? 마찬가지로 이쪽으로도 이렇게 반직선을 날린다면 또 반대로 이쪽에서 이렇게 반직선이 날라오잖아. 그러니까 네 개씩 그을 수 있다는 거야. 네 개씩. 아까와는 다르게. 각 지점에서 네 개씩 그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도 그래 네 개씩 네 개씩 세 꼭지점에서 네 개씩 그을 수 있고 또 많이 추가될 거야 이번에는. 여기서도 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그을 수 있잖아. 그치? 두 개가 더 있어. 그리고 이제부터가 좀 까다로워지는데 여기서 몇 개 그을 수 있는지를 세보면 하나 둘 셋 네 개를 그을 수 있거든. 아까는 직선은 하나밖에 안 됐지만 여기서는 네 개나 그을 수 있어. 네 개. 네 개나 그을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이걸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 여기서 또 그 개념을 이어나가야 돼. 다시 그래도 다행히 각 꼭지점 밑에 있는 각 꼭지점에서 몇 개씩 그을 수 있어. 하나 두 개씩 그을 수 있고 여기도 하나 두 개를 그을 수 있어서 총 네 개를 그을 수 있지.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그러면 이번에도 네 개의 꼭지점에서 네 개씩 그을 수 있고 B랑 C 쪽에서 그을 수 있는 거 하나 두 개가 있지. 두 개. 그 다음 밑에서 이제 촘촘하게 세 나가야 돼. 어떻게 셀 수 있어?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면 반대로도 셀 수 있지. 하나 둘 세 개를 셀 수 있지. 세 개. 그래서 여섯 개가 되는 거지. 이렇게 느낌이 올까요 슬슬? 자 다시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지. 그러면 다섯 곳에서 네 개씩 그을 수 있고 B랑 C 쪽에서 BC, CB로 그을 수 있으니까 또 두 개를 더 했었지 선생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밑에서 또 셀 거야. 밑에서 A에서 출발하는 거 하나, A1에서 출발하는 거 하나, A2에서 출발하는 거 하나, A3에서 출발하는 거 네 개가 있어. 네 개. 근데 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것도 네 개가 있으니까 4, 2, 8이 될 거야. 결국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자. 같은 방식으로 할 거야. 자, 각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게 네 개씩 있다고 했어. 네 개씩. 네 개씩. 아, 네 개씩. n 플러스 1개의 밑에 있는 꼭지점에서 네 개씩 그을 수 있어. 그리고 BC 반직선하고 CB 반직선이 있으니까 두 개가 더 추가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밑에서 셀 수 있는 직선을 세보면 A0부터 출발하는 거 하나, A1부터 출발하는 거 하나, A2부터 출발하는 거 하나 세다 보면 N개를 그을 수 있고 N개겠지? 왜냐면 여기는 N이 2일 때인데 2는 4를 했어. 여기는 N이 3일 때인데 3이 6을 했고 여기는 4, 2, 8을 했어. 그럼 N개에서는 당연히 N 곱하기 2개를 했겠지 이렇게. 자 이제 정리가 얼추 끝났어. 그래서 직선의 개수는 반직선의 개수가 많으니까 그것부터 세죠. 반직선의 개수식을 정리해보면 얘를 분배해줘야지
4n 플러스 4 플러스 2 플러스 2n이 되고 결국 6n 플러스 6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직선은 여기 있네. 2n 플러스 2 플러스 2니까 2n 플러스 4가 되지. 그래서 반직선과 직선의 개수를 빼래. 반직선의 개수 6n 플러스 6에서 2n 플러스 4를 빼니까 정답은 부호관계 실수하면 안 되고 4n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이제 천천히 이해를 해보는 거야. 원래는 더 쉽게 세우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경우의 수를 배우고 나면 이제 가르쳐 주겠지.